약지 첫마디 선보다 새끼손가락이 더 긴 경우. 인싸력 폭발 새끼손가락이 약지 첫마디보다 길게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눈빛만 봐도 지금 일이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는지 알 수 있는 직감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.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이를 이용하여 인싸가 되는 건 식은 죽 먹기라 할 수 있지요. 피곤하다는 이유로 굳이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뒤로 빠져 있을 수는 있지만 속으로는 주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훤히 다 알고도 가만히 있는 거랍니다. 가끔 본인도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피곤해하기도 해요. 인싸력 최강 손금이라 할 수 있겠네요.